서로가 서로에게 압박을 엄청나게 강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네, 네이마르 크게 넘어집니다. 네, 뭐 곤살레스는 명단에 없고요. 그렇습니다. 진화 4라인이 라인을 올려주면서 위에 있단 말이죠. 네. 그런 부분이 경기 초반부터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죠. 마르세유는 불과 3일 전에 그리스 원정을 갔다 왔어요. 네. 몸 컨디션이 리오넬 메시죠. 그렇습니다. 중간에 공을 끊고 나옵니다만 뺏기지 않습니다. 네이마르. 그렇죠. 지금 맛있게 요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뒷공간으로 보냅니다. 오! 들어갔어! 네이마르! 세 경기 6골! 네이마르가 리크나 시대에서 본인의 존재감을 보여줍니다. 1경 앞서는 빠르생기르바. 네이마르가 계속 수비 배공간으로 빠져들어가는 움직임 자체가 초반부터 많이 나아졌단 말이죠. 네. 지금은 롱지의 선수로 보이는데요. 자, 네이마르를 놓치면서 마지막에 경합이 붙어봤지만 이미 골문에는 파울로 페이 선수가 비우고 나온 상태였어요. 그렇습니다. 베라티 어시스트, 네이마르 득점. 네이마르가 3경기 연속 골을 터뜨립니다. 네. 1위와 2위를 달릴 수 있는 거고요. 네. 네이마르가 실주합니다. 왼쪽에 누누메. 압박을 펼칩니다. 네이마르. 네이마르가 피해 넘어지면서 번쩍 일어납니다. 자, 그렇죠. 어드밴테이지를 줬다가 예. 그대로 파울을 인정하는 주심입니다. 그렇죠. 네이마르 볼까요? 여기서 뒤쪽에서 들어갔었고요. 네. 어휴, 오뚝인데요. 네. 프리킥 네이마르! 골키퍼 펀치! 네이마르가 요즘 0점 조준이 좋아졌다니까요. 그렇습니다. 골문 안으로 프리킥을 쏠 줄 아는 네이마르가 됐습니다. 네. 우선이에요. 그렇죠. 자, 돈나룸마 선수 이런 플레이는 지양을 해야 됩니다. 네. 한 번의 연결 네이마르 가슴이 밀고 그리고 슛! 아, 빗맞습니다. 네이마르 은바페. 생각을 좀 해봤었는데 네. 포체티노 감독은 아무래도 중요한 경기라서 자 빠졌어요. 네. 루멘데스. 자, 멘데스가 컴백 슛! 들어갔어요! 리오넬 메시! 자, 이게 옵사이드인가요? 이제 20초 남아있는 전반전 정규 시간입니다. 메시가 그렇죠. 브루페스! 네이마르! 반대편으로 슛! 은바페! 은바페! 숨 막고 나갑니다. 자, 세트피스에서 파리도 한번 살려봐야죠. 네이마르의 코너킥! 펀칭! 나아졌어야 되는데 자, 한번 보시죠, 이 장면. 자, 자 찍었습니다. 페널티킥입니다. 현재 리그왕 20골 킬리안 은바페 들어갔어요. 원더캅입니다. 킬리안 은바페 PK 성공 2대1 앞서는 파르생제르만. 네이마르가 왼쪽을 연결. 그렇죠. 잘 열었고요. 아, 여기서 골 컨트롤이 안 되네요. 예. 네이마르가 노루 패스. 이 볼컷 숫자가 많네요. 그렇습니다. 한 번 돌려세웁니다. 메시가 내준 볼 은바페가 뒤쪽에 메시 킬리안 은바페 옵사이드군요. 옵사이드네요. 네. 다시 끊고 있는 파르생제르만. 추가 시간을 6분이나 주네요. 네.